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한국교회와 문화계도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유관순 열사와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한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1919 유관순의 각본을 담당한 이은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작가님으로 호칭을 할까요? 대표님으로 호칭을 할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네. 예, 그럼 저는 대표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대표님, 그 이번에 영화 1919 유관순 이 다큐 영화를 제작하셨는데 1919 유관순 대충 느낌이 옵니다만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그 독립운동이라 하면은 보통 남자들 대상으로 우리가 기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여기에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딸들, 그 다음에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3.1운동 때 어떤 민족 정신을,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네. 이 영화에 담고 싶었습니다. 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가들을 영화에 담아내신 건데, 네. 이 영화가 갖는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때 당시에 그 전국에서 일어난 그 독립운동에서 보면은 14살, 15, 16, 17, 18 그런 소녀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런 소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의 주모자로 혹은 거기에 많은 그 군중으로 나와서 3.1운동을 벌였는데 저는 1919 유관순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 소제목이 저는 중요해요. 네. 그녀들의 조국입니다. 예. 그래서 1919 유관순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전국의 유관순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그런 소녀들이 일으켰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CEO이시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1919 유관순을도 제작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네. 뭐 달란트가 이렇게 많으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기업가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우리 기도 동지인 윤학렬 감독이 예. 이제 이 1919 유관순의 총감독이에요. 예. 그래서 그 총감독이 여기에 대한 글을 쓰라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쓰게 되었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만들면서 정말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수많은 그 기독 여성들이 그 고문에도 불구하고 또 만세운동을 벌리고 그랬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네. 해봤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었던 몸으로 보여준 삶이 예배였던 그런 그 시대적 그런 민족 사랑 네. 그런 믿음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그것을 이것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회개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매주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독립운동의 앞장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과 또 제작 과정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또 어려움들도 혹시 있었나요? 우리 영화가 독립 영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그 제작비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또 우리가 3.1운동 및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7주년의 공식 후원 작품임에도 그 단체가 사실은 예산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예. 저희가 제작비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저희가 북한 촬영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북한 예. 촬영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불발되고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서 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 이 제작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 심지어는 보조 출연진까지도 내가 이 100주년
3.1운동 이 영화에 가치 있는 이 영화에 내가 출연한다는 그거에 스스로 감동을 먹어서 정말로 그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데도 추운 줄 몰랐다 그러고요. 네. 정말 목숨을 다해서 자기네들도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만세운동을 했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그 미주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감동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황이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날짜를 개봉 날짜를 3월 1일 날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3월 14일 날 개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본 분들은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이거 청년들한테 꼭 보여준다. 이거 기독교인은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극장은 일주일에 그 점수 갖고 내려버려요. 세상 극장은. 그래서 빨리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화들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좀 느려요, 반응이. 그래서 지금 국민일보하고 손잡고 이제 전국에서 교회에서 보는 영화 예배, 그 다음에 전도 예배, 전도 영화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단체에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주에서도 어떤 영화인지 좀 와서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윤학렬 감독이 그 미주를 돌면서 한 달 동안 영화 상영의 그런 날을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회개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은 영상 세대거든요. 이 영상 세대에게는 영상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다가가려면 이 영상 사업이 우리 영상 사역이 제대로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와 교단 차원에서 우리 1919 유관순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거기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화에도 잘 담겨 있겠습니다만 당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이끈 독립운동을 해왔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때 시대의 그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삶의 예배였어요.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민족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시대에는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의 그 말이 성령의 힘이 있었고 지금은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장로님이라고 어디 교회 집사님이라고 존경받거나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존경받는 시대였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1919 유관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목숨을 바쳐서 민족의 그 선진들이 기독교 선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믿음 그다음에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이어가게 하고픈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서 참된 스스로가 참된 리더로서 청년들에게 바로 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기업인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 달란트를 그냥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더 많은 일들을 하라고 주신 건데 앞으로 어떤 계획과 또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제작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글도 쓰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을 꾸준히 써나가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하고 또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상 사역에 대해서 정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고 1919 유관순 같이 기독교 영화는 같이 보아주는 그런 정성을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CTS에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윤학렬 총감독과 제가 가서 발표도 하고 간증도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영화 1919 유관순의 각본을 맡은 이은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